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식사 생활 요리하는 남자 요아남입니다. 스테이션 1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스테이션 3로 이동해서 음식 브이로그 2부를 시작합니다. 트라이시클을 타고 30분 정도 이동해서 스테이션 3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한 다음 숙소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어떤 유튜버 분이 추천한 인도 음식점을 찾아가 볼게요. 디몰 근처에 위치한 음식점이에요. 1층에 손님이 없네요. 시작부터 살짝 불안합니다. 2층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분위기는 참 좋네요. 첫 메뉴는 스위트 라시와 스파이시 라시예요. 특이한 메뉴에 꽂혀서 주문한 스파이시 라시는 청양고추 맛 요거트 스무디입니다. 치킨 마살라와 쉬림프 마살라 그리고 난을 주문했어요. 어우 뜨거워. 갖고 온 난에 기분이 참 좋네요.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커리 한 입에 모든 기대가 무너지네요. 강한 커리향을 뚫고 닭 잡내가 올라옵니다. 커리는 큐민향만이 올라올 뿐 다른 향신료의 복잡한 향은 전혀 느낄 수가 없고 파우더 형태의 큐민이 미처 다 풀리지 않은 듯 거친 식감과 따로 조리한 닭고기의 퍽퍽함과 잡내는 결국 기대가 실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말았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네요. 다시 한번 먹어봐도 이건 아닌 듯해요. 이번에는 기대를 모두 버리고 쉬림프 마살라를 먹어봤어요. 맛이 정말 물음표네요. 새우를 주문한 것 같은데 오징어만 있고 카레에 연금술사예요. 해산물에서 닭갈비를 느낄 수 있어요. 치킨 스톡을 얼마나 넣은 건지.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얼른 입고 푹 자야지. 새로운 리조트에서 처음 맛보는 조식이에요. 기본으로 나오는 과일과 치즈, 소시지, 빵이에요. 초리조를 주문했더니 밥과 초리조, 계란 후라이 정도만 나와요. 파도가 조금 높아서 스노클링을 포기하고 조금 구경하고 나니 벌써 점심이 됐어요. 치킨엔 포크 아도보를 주문했어요. 아도보는 식초, 간장, 설탕에 조린 필리핀 전통 요리예요. 스페인어로 조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닭고기에 잡내가 약간 나네요. 이 지역의 닭 요리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하지만 돼지고기는 맛이 정말 좋습니다. 야들야들한 속살이 오랫동안 익힌 것 같아요.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약간 달면서 짭조름한 게 동파육과 비슷한 맛과 식감이네요. 집에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베지터블 커리도 같이 주문했어요. 정말 야채만 한가득이네요. 커리의 맛이 심플하고 기름지지 않아 정말 맛있네요. 이쯤 되니 또 한식 생각이 가득하네요. 미니바에 있는 한국 라면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 더워 밖에서 움직이기 힘든 날씨라 점심을 필리피노 아도보 플레이크 피자로 해결했어요. 토마토 소스가 아닌 간장 소스에 치즈와 조린 닭고기, 피망과 양파를 토핑한 색다른 피자예요. 로컬 느낌이 나서 주문했는데 역시나 짜고 닭 냄새가 나긴 하지만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에 비하면 정말 괜찮은 맛이네요. 날도 저물고 와인 한 잔에 안주거리를 주문했어요. 오징어 튀김과 소고기, 감바스 알 아히오 세트를 주문했는데 양이 생각보다 적네요. 거기다 소고기 양념은 맛있는데 소고기가 정말 질기고 약간 냄새가 나요. 감바스는 제가 알고 있던 감바스와는 전혀 다른 요리네요. 필리핀의 스페인 요리가 이름만 같다고 듣기는 했는데 아, 바로 이거군요. 고추와 새우를 볶아서 정말 매운 새우 볶음을 가지고 왔네요. 다행히 오징어 튀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 맛이에요. 벌써 마지막 조식이에요. 8박 9일의 일정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음식을 주문해봐요. 스파이시 투요예요. 정말 짜고 살짝 매운 멸치조림이에요. 그런데 중독성이 있어요. 파도가 잠잠해져서 잠깐 스노클링을 즐기고 나니 벌써 저녁이네요.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니까 마지막 저녁은 노을을 구경하며 해변을 산책하다 맛있어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아보려 해요. 한참 걷다 보니 스페인 음식점이 보이네요. 사양인이 조리복을 입고 있는 게 보여 일단 들어가 봤어요. 빠에야를 주문하고 식전빵을 먹으며 30분쯤 기다리면 요리가 나와요. 보라카이에선 흔치 않은 에어컨이 있는 식당이라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네요. 샤프란의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바다의 향이 가득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매번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계속 잊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꼭 샤프란을 주문해야겠어요. 새벽부터 배를 타고 칼리보 공항으로 향해요. 이날 칼리보는 아띠아띠안 축제가 가장 크고 화려한 날이에요. 교통 정체가 심하다고 해서 평소보다 일찍 나왔는데 창밖으로 축제를 볼 수 있어서 좋네요. 공항 근처에 도착해서 시간도 많이 남고 배도 고프고 필리핀 요리에 대한 아쉬움에 근처 음식점에서 필리핀 마지막 식사를 즐겨요. 바초이와 크리스피 파타를 주문했어요. 바초이는 다진 돼지고기나 닭고기, 소고기 등으로 만든 국수인데 이 음식점은 돼지고기만 사용해서 만든 것 같아요. 바쿠테나 돼지갈비탕보다는 돼지향이 강하네요. 필리핀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에 있으면서도 보라카이에서는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든지. 드디어 크리스피 타파를 먹어보는군요. 돼지 족발을 튀긴 요리예요. 돼지고기를 튀겨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느끼하지 않아요. 기름진 치킨을 먹는 느낌이랄까? 한국 족발의 쫄깃함 대신 겉이 바삭해요. 그리고 지방층은 많이 흐물흐물해요. 분명 맛은 있는데 김치가 아주 간절해지네요. 보라카이의 음식은 전체적으로 많이 짜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음식이 짤 수밖에 없어요.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할 거예요. 닭 요리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닭 잡내 제거가 잘 되지 않아요. 음식이 스페인, 미국, 일본, 중국, 태국 등이 뒤섞여 있어서 음식의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관광지의 특성상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의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요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행히 김치는 한국의 맛과 거의 비슷해요. 아직 위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 배탈에 조심하세요. 특히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은 먹기 전에 가게의 위생을 한번 살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보라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음식에 대한 기대는 한국에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